사실 이제 민노총 파업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윤 정부 어떡하냐. 지지도도 낮은데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끌려다니다가 정말 박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그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이 났어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물류를 멈춰서 대상을 바꾼다. 지금 민노총이 하는 거는 완전히 법 바뀌어서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식의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노총식의 이런 그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파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 자체가 용납을 안 한다는 게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을 왜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공정, 상식, 그리고 법치 확실하게 세우라는 요구 아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법치를 원하는 국민의 그 요구에 응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요구에 응하니까 당연히 국민 지지도 높아지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반영이 된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인데, 시작이에요, 이제. 물론 중요한 시작이죠.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파업은 끝났지만, 이제 중요한 게그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그러니까요. 것인가,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불법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게 그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 노사를 정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 법적으로는 그렇고 정책적으로는 그럼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운임제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제는 기간 뭐 3년 연장하느냐, 뭐 그리고 품목을 더 시멘트, 그다음에 그저 컨테이너 역사도 확대하는 이런 문제인데, 품목 확대는 안 되고 기간도 뭐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3년씩 3년씩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운동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것도 우리 노동 시장이 양극화돼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대우조선해양 그 저기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규직과 하청직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그런 데서 기본적인 문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들이.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할지.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딱 입장이 원칙적으로 갖고 있어도 기업들이 아유 또 좋은 게 좋지, 맞아요. 아 귀찮은데 뭘 해,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 여러분들도 노사개혁에, 노사법치에 호응한다는 그런 뜻으로 함께 그 정확하게 그 사업 처리할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 관련된 건 이건 아마 이번에는 무관용으로 할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정부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 문제가 이제 사업주들이 하는 거고 뭐 정부가 직접 관여는 안 합니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게 그 화물차주분들, 기사분들 중에도 경제적으로나 좀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막 부담을 떠넘기겠다,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만든 화물연대, 그다음에 민노총, 그런 지도부와 그 노조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런 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사업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집중하는 게 옳지 않나. 이번에 그 파업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느낀 것은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건 역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관저에서 만찬을 할 때도 대통령이 그때 그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그 우려를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뭐 법률가라서 그런지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지지도가 1%가 나와도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어떤 힘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파업에서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MZ세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30이라고 얘기하는 MZ세대인데 그 특히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MZ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 세대가 아, 우리는 그런 정치 파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니까 바로 그냥 그 노조 자체도 아야 우리 젊은 세대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파업 첫날 이튿날 지나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그 연대 파업하기로 했잖아요. 했어요. 하루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게 2노조, 1노조, 민노총, 2노조, 한노총, 3노조, 이제 올바른 노조인데, 올바른 노조 주도로 해가지고, 아, 이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2노조가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3노조가 바로 이제 MZ 세대 노조예요. 숫자도 그 세 노조 중엔 제일 작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노조가 왜 노조 이름을 올바른 노조라고 했을까요? 1, 2노조 하는 거 보니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올바르게 해보겠다. 진짜. 아니, 노조라는 게 그 우리 노조원 구성원들의 저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조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 2노조가 과연 우리 노조원들의 그 사회 경제적 지금 권익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건가? 당신들 정치 투쟁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정치 투쟁하는데 왜 우리가 들러리서 오히려 임금도 못 받고 우리 그 저 고객인 시민들 불평 끼치고 안 그래도 경제난도 어려운데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MZ세대 노조 그다음에 그 올바른 노조의 그 반기를 들어서서 옳은 소리 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번 파업 사태를 보면 법과 원칙,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뚝심 이런 것들이 통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뭐 특히 원장관의 활약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MZ세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과거와 같은 그 투쟁 일변도에 정치 투쟁을 앞세우는 이런 노동운동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들이 확인됐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 지지도도 국민들로부터 그 대통령도 아, 이 대체를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첫 단추를 깬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그 노동 개혁, 그다음에 연금 개혁,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이 세 가지는 꼭 개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동, 교육, 연금인데 자연스럽게 이 파업 문제가 노동 개혁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렇죠. 마침 그 어제 오늘 이제 많은 그 언론 신문 방송에 앞으로 그 이제 물론 이제 민간 그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정부에 이제 건의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대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가는 식으로 이제 노동 개혁 방안들이 나왔잖아요.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당겨졌고 조금 그 개혁은 늘 불편함이 따라요. 그리고 나도 손해를 좀 봐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호응할 걸로 좀 기대합니다. 자, 보면은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과 원칙이 통했다. 대통령의 뚝심 이런 것들이 그 먹혔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MZ세대의 새로운 등장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198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무려 18,000명이나 되는 조종사들을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파업이 없었던 그런 선례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대처 수상이 그 부임을 한 다음에 1980년도에 그 의회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 게 그 아니 계속 대처가 강경 정책을 나가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바꿔라고 계속 주장이 나오니까 대처가 의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You turn if you want. 너 당신은 돌아서려면 돌아서. The lady is not for turning. Lady.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여성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연설을,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일어나서 5분 동안 이제 기립박수를 치면서 지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84년도에 탄광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고 테러를 해서 그 강요 중에 한 명이 죽기까지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폭탄 테러까지 이렇게 있었는데도 끝까지 버텨서 그 영국병을 치유하고 90년대 영국의 발전을 견인해낼 수 있었죠.